굉장히 야같다 하더라고. 딱 그거요. 와, 지렸다. 들고 갔음 몰랐는데 그걸 봤어. 내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소름돋아. 동물 나오는 게임 중에서는 진짜 제일 연구 많이 한 것 같다. 이건 조사 안 해도 되냐? 동물의 왕국 보고 싶어? 내일 내 유튜브를 봐. 그러면 적어도 뭐 늑대나 뭐야 이거? 이제 원숭이도 나와. 원숭이 왜 갑자기 근데 여기서 왜 의문사 했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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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말하지. 아빠가 이렇게 살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데 우리 원숭이를. 맛있죠? 응 착해. 다음에 또 뭐 먹어볼까? 사람 고기 먹어볼까? 저녁 봐봐. 다음에 곰고기 먹여줄게. 곰고기. 아빠가 캐릭터가 곰이라고 해서 아빠를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제 곰을 찾자. 거의 임박했나 보다. 거의 임박했나 봐. 여기 지금 기습하고 있나 봐 곰이. 어? 뭐야? 야, 창에 불 붙여. 거북이 진짜 어떻게 잡지? 거북이는 진짜 멀리서 화살로 잡아야 되나? 오늘 갈 때 미치게 먹었다. 갈 때 오지게 먹었다 오늘.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야 저 원숭이야 저거? 공격해! 원숭이 지금 어 그렇지 그렇지. 원숭이 이어서 연달아 계속 공격해. 원숭이 가죽 이럴 때 한번 벌자. 또 여기를 언제 오겠어 귀찮아서. 어 싹 그렇게 해버려. 어차피 저쪽이네. 가는 길이 여기였네. 어 좋았어. 여기 지금 여기 곰 있어. 아, 불 꺼졌네? 다시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곰 있어. 잠깐만, 이 정도면 이제 가방. 뭐 못 만들어? 이 정도인데? 안 되는 부분이야? 활 강화. 남쪽 바위가루는 안 되고, 남쪽 돌이 또 필요하네. 이거 뭐야? 이거 대놓고 있어, 대놓고 있어. 야, 가면서. 어디 있어? 야, 곰 바로 앞에 있었어.
그럼 어디 갔지? 저거야? 내 짐승이 대상이 접근할 수 없다고? 이런 영리한 자식! 이런 영리한 자식! 일로 꺼낸다. 와, 이게 또 동물 가죽이 이렇게 필요하네. 안 되겠다. 이거는 이런 영리한 자식. 온다 어디야? 온다 온다 어디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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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온다. 야 온다. 쫓다 쫓다 쫓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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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전용. 아 이런 또 물 속으로. 그렇지. 좋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시간 벌어. 시간 벌어. 저녁 봐봐 시간 벌어. 그래 너무 쉬운데? 야 이게 역시 죽창이 굉장히 강하네. 죽창 몇 번 불 붙여서 던져준 게 굉장히 컸네. 내가 싸웠던 곰은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았었어. 어 그때는 뭐 화살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랬나봐. 근접무기에서 그랬나봐. 풀피어 심지어 이렇게 쉬울 줄이야. 너무 쉬워서 당황했어. 묻어주진 못하네요.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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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 아하. 아 괜히 야 괜히 저거 먹었다가 실패할 것 같아 미션. 어? 잠깐만 저 돌은? 야 저 돌 왠지 이거 같은데? 활 강화하는 돌 같은데? 남쪽 돌 이거 같은데? 남쪽 돌 같은데 이거? 어 이거 남쪽 돌 같은데? 이거 먹었다가 실패하겠지? 아 괜찮지 않을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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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쪽 돌이었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됐어! 됐어! 어 하나 더 있다 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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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게임은 거지처럼 해야 돼! 리얼리티지! 하나 물어! 가라 저녁 봐봐! 여기서 사냥꾼을 찾으라네. 잠깐만 위치가.. 아 위치가 저쪽이네. 이쪽이야. 바로 아래에서 사냥꾼을 찾으라네요. 어! 어! 멘째! 어! 어 살았어. 어 살았어 게이드. 어 살았어. 살았어. 됐다. 어 할 거 다 했어. 어. 아 곰이 정상은 아니었나 봐. 어, 곰이 좀 약했나 봐. 튜토리얼 곰이었나 봐. 새로운 왼자족 탄생. 좋았죠. 사냥 중 완료! 지름길 인정 부분입니까? 야 남쪽 돌 다 얻었어. 이제 피해 정확도 연사 속도 빠른 연사 능력 활 강화된다. 가자.
활 풀강했어. 남쪽 단풍나무, 남쪽 돌, 이것도 필요하네. 여기서 자원을 좀 많이 캐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하면 북쪽이겠네. 얘는 이거라 얘를 마을로 데리고 오면 몽둥이야 겨울복을 준대. 이쪽은 이제 북쪽인 거고, 이쪽이 굉장히 더운가 봐. 벌침 폭탄. 그래, 이거 하나 만들어. 부엉이로 던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요. 적 추적 표시. 조준 시 L2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적에게 추적 표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좋아. 이거 배우도록 하고. 아이고! 쪼쪼쪼쪼쪼쪼 살아있네. 살아있죠 부엉이님. 살아있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부엉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좋았어. 이제 파크라이 프라이머, 이제 파크라이 프라이머 6만원 중에 2만원을 벌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얻어야 될 텐데. 좋아. 마을 자원 좋아. 마을 자원 좋아. 마을 자원 아주 좋아. 와, 갈 때 좋구요. 갈 때 다 먹어. 야, 잠깐만. 마을 한번 강화 한번 할 수 있으려나, 지금? 마을 강화할 수 있을까? 오소리 가죽. 인구수 모자르고. 매머드 가죽. 이제 좀 쉽지 않네. 이건 또, 이거는 인구수가 모자르고. 돈 좀 뽑아야지. 요새는 진짜 본전 뽑기가 힘들어. BJ가 꿈의 직업이 아니야. 오. 야, 잠깐만. 한숨 자고 가. 이건 자고 가자. 왜 올빼미 안 쓰세요? 올빼미는 씁니다. 딱 보고 내가 쓸 때 쓰니까 보고 있어. 딱 필요할 때 써요. 내가 느꼈을 때 써야 되겠다 할 땐 쓰지. 일부러 안 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네. 화이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 얘네 무슨 예비군 놀이하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마을 가서 기술자 집 지어줘야 가방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마을 한번 가? 이게 참 좋은 게, 이럴 때 또 로딩이 길구나. 근처에서 가면은 로딩이 되게 짧더라고. 이것도 로딩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야. 이게 참 마음에 들어. 로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이 정도면 뭐. 오케이. 깜짝이야. 아, 일단 얘랑 대화하고. 약간 스미골 같아. 말투가. 어휴. 아니 어떻게 뼈가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 화상을 입었다가 살이 늘어붙은 것 같아. 타가지고.
자, 워가 오두막 만들어주기. 함정 투척 가능. 광란칼 투척 가능. 오케이. 거의 마을 부흥 게임이야. 왼자족 통일. 왼자족은 오로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왼자족을 찾아 구출해 마을의 인구를 늘려보십시오. 어허.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오두막을 짓고 강화하여 새로운 기술 무기 제작법을 잠금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얘 말고 하나 더 있거든. 가만있어 봐라. 이쪽인가? 아까 여자애도 데리고 왔잖아, 그치? 아, 여긴 이미 지어놨네. 여긴 이미 지어놨고. 본격 심즈티션. 여 왼쪽인가 보다. 여긴가 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야. 맘마띠. 어? 맘마띠? 앙 맘마띠? 야, 이 여자 어깨에 저기 뭐야, 늑대야 저거? 자, 제이마의 오두막. 사냥꾼 기술 투척띠, 투척띠, 앙 투척띠. 장궁 1500 경험치를 준다. 개득. 장궁. 장궁 매우 쓸만할 것 같은데? 어제 하나하나씩 넣는다. 잠깐만. 어허, 이거는 약간 스나 그런 느낌인데. 북쪽 삼나무, 북쪽 검은바위. 아, 어차피 북쪽 가니까. 어, 인정. 아, 남쪽 돌이 또 필요하네. 거의 어, 노가다 각이다. 서서히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서서히 노가다를 시키고 있네, 이 자식들이. 나 가방 만들 수 있다. 어, 좋았어. 다음은 맥가죽이 필요하네. 맥이라는 동물이 있어? 어, 맥이라는 동물이 있어? 어허, 여기서 좀 봐야겠네. 어허. 다음에 기술도 하나 늘리고요. 매우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피해가 감소한다. 이제 사냥꾼의 시야로 자원자루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기술은 올빼미 동료에게도 적용된다. 진짜 다 좋은 거밖에 없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이번 작품은. 동그라미 버튼을 움켜쥐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한다. 와, 진짜 좋은 것들밖에 없어. 야, 너무 다 좋은 거밖에 없어. 가죽 벗기기 두 번째. 진짜 너무 좋은 거밖에 없다. 공격 시간 감소. 와, 근데 진짜 참 진짜 정말 너무 다 좋은 거밖에 없어서 계속 저 기술이 배우고 싶어서 이거라고 그 다음 기술이 배우고 싶어서 더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있네, 게임이. 자, 이제 조맘은 유튜브 3만 1000명까지 100명도 안 남았네요. 또 제가 방송하면서 100명 넘게 구독을 해주셨는데 요새 구독자 수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맘은 유튜브.